너 그거 아니? You know what? 아예 그냥 하나로 외워주세요. You know what? 너 그거 아니? You know what? I hope 여기서 뭐가 빠져요? 뭐가 생략이 돼요? 똑같이? 그쵸. I think that, I hope that 생략이 됩니다. I can see it next to him. Next to 뭐예요? 뭐뭔 옆에. What will my new teachers be like? 하면은 나의 누가 아 어떨까 그쵸? 내 새로운 선생님은 어떨까 이런 거죠? I'm very excited. 이거 문장 전체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you know what? What? Mr. Morris is our new English teacher this year. This year, 올해, 그쵸? Really, I like him a lot. I like him a lot.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가 정말 좋아. 잘했어요. 여기서 그를 하지 않죠? 뭐 그를 좋아해도 되는데 나는 그가 정말 좋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you know what? What? There's going to be going to 나오네요. 그쵸? 중요하죠. Be 다시 be가 또 나와요. Be a new cafeteria in our school. 이게 생긴다라는 거죠? 와우. I'm happy. 끝났는데 to hear 하면 뭐예요?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 무엇무엇 해서 들은이잖아요. 그죠? 무슨 용법이지? 그치? 부정사 용법이지. 다음에 I hope to grow taller this year. 더 컸으면 좋겠어. 올해는 난 더 크길 원해. I hope. 다음에 to 부정사 가능해요. 그죠? 우리 이거 문장 만드는데 사실 잠깐 애 먹었었죠. to 부정사. I hope 다음에 that도 가능하지만 I hope to 부정사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 가능, 어떻게 되는 것을 바란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do this year? 계속 to, want to 부정사 계속 나오죠? 하나쯤은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Run to play. I hope to 또 나오죠? I hope to run to play. 그죠? 그 다음에 the violin. That's a good idea. 좋아요. What are your hopes for this year? Well, I hope I can. I hope I can. 그 사이에 또 대시 좀 생략됐죠? I can make a lot of friends. A lot of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friends 왔다. 그죠? Good long. You can do it.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Jane, what are your hopes? Hopes? 여기 S가 왜 올까요? 희망이 하나가 아닐 수 있죠? 그죠? 그래서 what are your hopes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I hope that I can have a new computer. What are your hopes, Mino? Well, I hope to be healthy. 계속 나오네요, 이게. 그쵸? I hope to be. I hope that 생략하고 I think. 그렇게 주어동사도 나오고 바로 to 부정사 나오는 거. 다음 which class are you in? Which는 언제 나와요? 그렇죠. 선택할 때 선택 의문이죠. I'm in class 4. How about you? I'm in class 9. Or using you know what 또 나와죠. 그죠? You know what? 그거 알아? 너 그거 알아? 그죠? 다음에 지훈 is in my class.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 반에 있어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있다라는 뜻이네. 그 다음에 he scored. scored 하면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점수를 내. 그렇죠. the winning goal 결승골 얘기하는 거죠. and the rest school soccer match 지난해 그 학교 축구 대회에서 그렇죠. oh now I remember. I hope 여기 I can 그대로 오죠. 응? good luck. okay. 뭐 뻔한 것 같아요. 1과 2과 1과에서 나오는 거 좀 추려져요. 보면은 그렇죠. 추려질 거예요.
A lot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라는 뜻의 부사죠. 그리고 he was in 하면 무슨 뜻이야? 어디 어디에? 있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은 he is로 됐네요. 그쵸? 그냥.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will be 되겠죠. 너무 쉽죠? 중학교 1학년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네. 그래도 못 챙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and the end of the trip at the end of 하면은 뭐뭐의 끝에 그런 뜻이죠? 마지막에 그쵸? 그 다음에 그는 매우 피곤할 것이다 그쵸? will be로 해야 한다는 왜? 아직 몰라요 그쵸? 그 다음에 be excited 한다는 거야. 주어가 사람일 때 be excited. 주어가 3인칭, 그러니까 물체일 때, 사물일 때 exciting. 그죠? The result는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죠? 그래서 ing. 이걸로 또 물어볼 때, 부가 의문할 때 어떻게 해요? wasn't it 된다라는 거. 체크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it was really surprised I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썼다는 거 그쵸? 네, 주어가 사람인데 ing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사실 그래 왜냐면 이거 뜻 자체가 흥분시키다거든 그러니까 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럴 땐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꼭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오지 않는 경우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쟤를 흥분시켰어. 그런 얘기를 혹시 하게 된다면 I excite 할 수 있지. 내가 너를 흥분시켰어. 그렇지. 그렇지만 지금 3번 중학교 2학년에서는 안 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치? Be excited에서 어떻게 줘? 그냥 내가 신난 거. 그 다음에 그 영화가 나를 흥분시켰어 할 때 The movie was exciting 하는 거고. 그쵸? 구분이 가죠? 그 다음에 We are already second year students. Yes, time flies so fast. 자, 이거 중요할 것 같죠? Time flies so fast. 무슨 뜻? 시간 무척 빨리 가. 그쵸?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하기 원하니 그치 하기가 있어서 to want to 또 나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올해에 무엇을 하기 원하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 hope로 대답을 하는데 that을 생략해서 또 I can learn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와요 왜 learn이 일반 동사니까 그쵸 조동사가 아니잖아 조동사 뒤에는 일반 동사가 그대로 나오죠. 부정사로. 그죠? 원형 부정사로. 그런데 여기는 일반 동사 뒤에는 꼭 to가 나와야 된다는 그래야지 동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악기이기 때문에 더가 또 붙었다는 거. 그죠? 사운드가 가능하고. Let me listen to your play later. Let이라는 동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여기 뒤에가 뭐가 오니까? 조동사가 아닌데도 동사 원형이 오니까. 왜 그렇지? 사역동사라서 그렇죠? 지난번 설명해줬나? 유정이한테? Let me listen to 자, 사역동사야. 뭐뭐 타게 하라, 그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원래는 you라는 동사가 있는 거야. 근데 생략됐어. 명령형이잖아. You, let me, listen. 어쩌고저쩌고, 그치? 근데 사역동사 5형식은 뭐냐면 주어, 동사. 이게 동사가 사역동사야.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어거든. 그러면 주어는 you, 동사는 let. 그 다음에 목적어, me. 그 다음에 목적보어는 뭐가 오냐면 명사나 형용사가 오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To listen의 원형 부정사야. 뭐뭐 하는 것. 무슨 뜻? 듣는 것. 그치? 됐어요? 명사적 문법이잖아.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 얘는 명사라고 그냥. 동사인데.
뭐뭐 하는 것이잖아. Let me listen to your play later 하면 뭐야? 나로 너의 연주를 후에 듣는 것을 하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let me가 되는 거야. 알겠어? 또 I hope 똑같이 I can learn to speak Korean well. 됐죠? What are you doing, Yuna? What are you doing? 계속 나오죠? 뭐하고 있니? 한번 말을 이렇게 건넬 때 What are you doing, Yuna?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I'm listening 뭐하고요? To 중요하겠죠? 뭐요? 응? 현재 진행형이죠? 그쵸? 그리고 무엇을 listen to 하면 무엇을 듣다라는 뜻이니까 진호의 새로운 음악을 듣고 있어. The famous K-pop sing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관사,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I saw him. 자, I saw him 나왔어요. 나는 그를 보았어요. 어디에서겠네요. 그쵸? 어디에서 언제. 순서도 중요해요. 어디에서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제 나와요. 그 다음에 What was he doing? 여기 또 나오죠. 과거 진행. 그죠? 중요하겠죠. 과거 진행. I am listening 했는데 과거 진행 나온다. 뭔가 있죠. 아까도 현재 진행했는데 여긴 과거 진행. 그죠? He was having 똑같네. 과거 진행. 뭐뭐 하고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You were lucky. 너 정말 운 좋다. Yes, I was happy to hear. 뭐뭐 해서, 그쵸? 들어서. His live songs. 됐고. 부사전용법이에요. 투구정사에. 그 다음에 지수, you know what? 지금 과가 다 됐으면 아니죠. You know what? 계속하죠? What? It's snowing. 중요합니다. It is snowing은 무슨 뜻이에요? 응? 눈이 내리고 있어. 그렇죠. 여기서 it 다음에 is, 그러니까 날씨 할 때는 항상 주어가 is 된다, is 된다라는 거. 은근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령형이네요. Go and look. Look out. 뭐요? 밖으로 나가서 창문 밖 나가 그리고 가 그리고 창문 밖을 봐. 그치? What are your hopes? 뭐요? 너의 희망들은 무엇이니? 또 나오네. 그치? 다음에 계속 나온 게 또 나오네요. 'Here she comes'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온다. 그렇지, 여기 그냥 온다. 그 다음에 이런 건 I started 다음에 뭐가 와요? 뭐가 왔어요? 수임이 왔다는 거. 뭐야, 무슨 뜻이야? 그쵸? 그럼 동명사네. 그치? 그러니까 일반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해서 동사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you want to 또 나오죠. be stronger 한 뭐야? 더 강해진. don't you로 물어보죠. 왜 don't you로 물어보죠? 여기 앞에 you 하고 일반 동사니까. 그쵸? don't you. 그 다음에 Can you come with me? 무슨 뜻이에요? 함께 갈 수 있니? 그렇지, 나랑 갈 수 있니? You know what 계속 나오고 I hope to 또 계속 나오네. 그치? Play the guitar 계속 나오고 계속 되니까 How was your? How was? 무슨 뜻이에요? 어때? 어땠니? 어땠니, 이게? 그죠? How is가 아니라 how was니까, 어때가 아니라 어땠니? 그지?
다음에 보스는 뭐야? 둘 다. 둘 다, 그렇죠? 하면서 원 바이 원 다 아까 했고 I don't think that 생략된 거예요, 그죠? 똑같이 I think 하고 I don't think 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그다음에 get along 또 나오네요. 어울리다, 그죠? 잘 지내다. 그다음에 why don't you 다음에 동사 원형 조심하세요. 여기도 왜 그렇게 써? 두 동사 있으니까, 그치? 두 동사 있으니까 여기도 come 바로 오고 a lot of fun 얘기할 때 a lot of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a lot 하고 a lot of의 차이가 뭐지? 여정아? a lot은 많이 있고 a lot of는 많은. 그래서 뒤에가 항상 오는 게 달라. 뒤에는 얘는 명사, 그치? a lot 보니까 명사 불. 그 다음에 a lot은 그냥 부사니까, 어? 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잘했어요. He will be stronger 됐고 be surprised at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I think that 여긴 that을 아예 그냥 넣었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show니까 어때요? exciting 됐죠? 그 다음에 move니까 rolling 됐고 everyone fell asleep.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잠이 들다. 그 다음에 과거형이죠? fell. 자, Jack knows that. Daddy를 알았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디아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계속 선생님이 강조한 거라서 다시 강조 안 할게요. 그다음에 plans to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very hard on 매우 많이 wants to visit 됐고 second want to see him. 여기 또 더 나왔죠? 아끼니까. 그 다음에 wants to 또 나왔죠? to be. 자, 여기서 to be 하고 to join하고 to be를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그녀는 그 스쿨 학교 밴드에 가입하기를 원했어요. 그쵸? 명사적이네요. 그쵸? 투부정사의 명사의 목표. To be in a school festival. 뭐 하기 위해서? 학교 축제. Be in. 있기 위해서니까.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이네. 그치?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한 건 이유가 있겠지. 체크해놔야겠지? 그 다음에 would like to 그 다음에 to 온다라는 거. to 원형 부정사 to 부정사. will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얘도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at the nursing home. 무슨 뜻이? nursing home. 그치, 요양원에. again. we have to see. 이거 무슨 뜻이야? to see 하면은 봐서
보게 되어서, 그치? 봐서. 무슨 뜻이야? 뭐, 무슨 용법? 부사. 부사지, 부사. 형용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잠깐 하고.